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육성시책인 일시장 일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창원. 각 시장마다 지정 특허 품목을 취급해 대형 마트와는 다른 전통시장만의 고유성, 독창성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찾아볼 명세시장은 어떤 특색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유란입니다. 네, 오늘 찾은 곳은요. 창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서시장인데요. 이곳엔 또 어떤 명물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에 위치한 명서 전통시장. 1984년 개설된 상가주택 복합형 상설시장으로 2008년 현대화 시설까지 갖춘 창원에서 가장 큰 상설시장인데요. 시장의 규모도 500m에 이르며 인근 주민들도 5만 명이 넘어 창원에서 명서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 명서시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인심도 좋고 한만 해도 뭐 조금 덤으로 더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도 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점이 좋고 뭐. 길게 늘어진 깔끔한 가게도 인상 깊지만 골목 구석구석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명서시장에는 맛있는 먹거리도 가득하다는 사실. 순대볶음과 떡볶이가 먹음직스럽죠? 특히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명서시장의 순대볶음은 젊은 소비층들을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자주 와요? 집이 근처라서 밀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많이 먹어요. 여기 다른 시장보다 이 시장이 좀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비도 안 오고. 비 올 때는 이렇게 또 와 실내처럼? 네. 실내 같은? 전통시장에는 꼭 하나 있는 것 바로 전통시장 명물이죠. 명서시장의 명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돼지, 소 발굴 작업하고 있고 신선한 고기를 또 많이 또 저렴하게 또 명서시장에서 드리는 매장이라서 좀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메스껌 탔는데 명서 밀면이랑 낙원떡집도 아주 또 신선하고 또 맛있는 먹거리로 또 손님들이 또 주도 많이 쓰고. 창원에서 밀면으로 알아준다는 이곳. 명서시장의 명물인 이 밀면집은 시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자리 잡고 있어 단골이 많은 음식점입니다. 생활의 달인에서도 소개된 창원 밀면 맛집 메뉴는 비빔밀면과 물밀면 이 단 두 가지. 달인의 20년 노하우가 담겨있는 이 밀면을 먹기 위해 밀면의 본고장인 부산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밀면집을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다른 체인 밀면집하고 확연히 다른 맛이 있어요.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여기서 중학교를 졸업을 해서 지금 이제 뭐 큰 회사인지 작은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부장이 되어가지고도 지금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단 한 20년 이상 된다고 보지 단골이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좀 단골 손님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단골 손님도 있을까요? 한 달치 선물 내고 먹는 사람. 한 달치를요? 네. 돈을 내고? 네. 그때 이제 와서 먹는. 네. 한 달치를 카드를 끊어놓고 한 달은 매일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같이? 매일. 한편 2015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명서시장이 앞으로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품 등과 연계해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2012년도 명서시장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올 금번 7월달부터 지금 1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CT 사업이나 자식력 강화 등 이벤트, 홍보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셋을 다하고 고객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갖추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의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통시장이 지켜지고 있는 거겠죠? 상인들의 에너지와 정까지 느껴지는 전통시장. 푸짐하게 올려주는 음식에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볼거리까지 구경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